여러분 반갑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이 아이는 아주 굉장히 연약해 보이기도 하죠. 연약해 보이지만 연약하지만은 않답니다. 살짝이 향기도 나고요. 또 여러 색감의 분홍, 하얀색, 뭐 또 여러 퍼플까지 여러 가지 색깔을 내주는 여러분들 많이 키우시는 3단 앵초, 흔히 3단 앵초, 또 마라고데스도 앵초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죠. 이 아이는 뭐 중국이나 인도 뭐 이런 아시아 쪽이 원산지라네요. 제가 언젠가 한번 화단으로 어디 흙에 묻어 왔는지 하얀 3단 마라고데스 앵초 이름도 모르고 그 아이에 반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 아이에 대한 굉장한 호감이 있어요. 색감도 예쁘죠. 핑크핑크하니. 그리고 다년생 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꽃집에 갔을 때 이 아이가 굉장히 꽃집 아니죠. 시장, 오일장에 갔을 때 이 아이가 굉장히 조금 처져 보였어요. 또 말라 보이고 그래서 제가 만지작거리고 보고 있으니까 꽃집 사장님이 가져가서 키워보라고 해서 데리고 와서 물 주고 위에 안 좋은 잎장들 떼내고 했더니 이렇게 예쁜 꽃이 피잖아요. 향기도 은은하니. 그래서 계속 포트에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꽃도 연약하고 여리하고 입장도 상처를 많이 입어가지고 그래서 포트에 두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베란다 방근을 해서 많이 근데 이런 상처 입은 잎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꽃대도 제거해주고 마른 잎장도 떼주고 하니까 그런 데서 막 새 꽃대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얘 특징이 이 꽃을 많이 피워주기도 하고 이 또 꽃대에 올린 아이들 어느 정도 조금 시든다 싶을 때 이렇게 꽃대 잘라주면 옆에서 또 새로운 꽃대가 올라오죠. 여기 꽃대 보이시죠? 여기 우리 다육이 꽃대들도 꽃대 관리할 때 그러잖아요. 너무 어릴 때 잘라주면 옆에 또 꽃대가 나온다고. 그래서 조금 자란 다음에 꽃대 잘라주고 하죠. 그래서 요 아이들 우리가 꽃을 키울 때도 너무 꽃이 막 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지기 시작한다는 지금은 이게 피기 시작하는 때잖아요. 지기 시작한다 할 때는 얼른 꽃대를 잘라주면 또 밑에서 또 새로운 꽃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쁜 꽃을 오래 볼 수 있답니다. 이 아이도 조금 더 넉넉한 분에 심어서 한번 또 1년, 2년, 3년 계속 키워볼 수 보도록 한번 분갈이 해줘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다년생이라 햇살도 좀 필요하기도 하고 이름 뭐 겨울 아주 한겨울 말고 이런 봄부터 꽃을 피워주는 우리 뭐 저기 제주도 가면 노란 유채꽃 그런 느낌 있잖아요. 색깔만 다를 뿐이지. 예, 그런 느낌. 옛날에 뭐 우리 무꽃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색감은 참 예쁘죠. 무꽃도 옛날에 연보랏빛 날 때 얼마나 예뻤나요. 그죠? 그런 느낌의 아이인데 굉장히 사랑스럽고 이뻐요.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페트병을 이렇게 거꾸로 잘라놓은 아이요. 그 베란다 우리 빨래 건조대에다가 매달아 놓아서 햇빛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은 거기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난석 큰 거 하나 뚝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배수도 잘 되고 와요. 구멍 뚫을 필요도 없고 좋답니다. 일단 제가 산흙이나 마사, 블라이트 뭐 이런 거 섞어놓은 제 흙에다가 오늘은 우암도에 흙을 조금 섞어서 심어볼게요. 일단 뿌리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지요. 흙이 완전 그
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흙이 그 애들 뿌리 그 발아시킬 때 쓰는 그런 흙을 있는 것 같아요. 예상대로 뿌리가 꽉 찼고요. 이렇게 조금 잘라주겠습니다. 너무 엉켜가지고. 농원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상토 있죠. 배양토 말하자면 배양토 그런 곳에다가 어린 아이들부터 키우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는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 베란다 환경에 맞도록 이것도 애들 데리고 와서 베란다에서나 자기 이사온 우리 집에 데려왔으니까 잠깐씩 적응시켜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공기와 뭐 바람과 모든 것이 다 낯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한동안 놔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런 흙을 좀 털어주고요. 너무 털지 않을게요. 애들 너무 털면 또 꽃 있는 아이들 제가 항상 할 때마다 얘기를 하죠. 꽃 많은 아이들 스트레스 받아서 꽃 다 제대로 못 보고 오랫동안 또 기다려야 됩니다. 적응하는데 적당히 이 정도만 털어줄게요. 이럴 때 하엽 제거해주고요. 이런 어차피 하엽될 애들은 또 이렇게 좀 제거도 해주고요. 이 꽃이나 화초들도 이렇게 식구 개념을 가지면 조금 더 마음을 쓰게 되죠. 얘들은 갑자기 왔다가 그냥 보내는 아이가 아니라 최대한 오랫동안 함께 우리 반려견들도 그러잖아요. 같은 식구 개념으로 최대한 케어도 해주고 오래 같이 살려고 하잖아요. 이 정도 해서 심어줄게요. 이때 흙을 조금 더 채워줄게요. 너무 쑥 들어가면 또 통기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뿌리가 밑으로 흙에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암도의 흙은 그제 처음 써봤어요. 처음 써봤는데 가격적으로 또 메리트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반응이 괜찮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구입해서 사용해 봅니다. 저는 어떤 흙을 구입하든지 배합토를 구입하든지 간에 그 흙을 저희 베란다 환경에 맞게끔 조금 가감을 해서 쓰는데 이 흙은 그냥 제 흙과 같이 섞어서 제가 만들어 놓은 흙과 만든다 해봐야 별거 없죠. 그냥 마사도 좀 섞고 산흙이나 밭흙도 섞고 저는 절대 상토만은 쓰지 않거든요. 여기 저기 제라늄 키울 때도 상토만 쓰진 않아요. 거기다가 펄라이트도 조금 섞고 밭흙, 산흙을 꼭 조금씩 섞었어요. 영양도 있지만 여름에 물 마름이 너무 빠르죠. 상토만 해놓으면 조금 천천히 자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애들 건강하게 키워주는 것 같아요. 우암도의 흙은 제가 이렇게 상태만 봐도 굉장히 모래인 것 같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다 섞여 있다는데 그거 믿고 쓰는 거죠.
모랑 모래 같아서 특별히 위에 마감 마사토를 올리지 않고 그냥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햇빛 잘 보라고 이렇게 대롱대롱 빨래 건조대에 매달아 뒀습니다. 마라고데 생초 3단 앵초예요. 예쁜 아이 오늘도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꽃과 함께 행복하세요. 바람 잘 들어오는 창가입니다.